안녕하세요. 주말식보입니다. 한주 끝나는 금요일인데 매매 대응들 잘 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들 잘 챙기셨습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시장은 상승장이라 수익들 또 충분히 났을 거라고 봅니다. 미 증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30만 아래로 하회하면서 팬데믹 이후 최저 기록하고 그런 모습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과 또 기업들 호실적으로 상승한 영향 때문에 우리 시장도 상승 예상되었고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한 좋은 하루였습니다. 향후 지수 방향성을 제가 두 가지로 예상을 해본다면 이 코스피가 지금 오늘 3000선 회복을 했잖아요. 회복을 하면서 지금 여기 축색을 나타나는 갭자리가 있어요. 갭자리 부분을 오늘 메꾼 상태입니다. 보통 갭자리 오면은 일단 단기 고점으로 약간 밀릴 수는 있지만은 지금 도지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지형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나침반이라 그랬죠. 두 가지 상방으로 갈 거냐, 다시 밑으로 갈 거냐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양봉을 나타나서 하면 추가 상승을 노려볼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지형이 상승 중에 나타나면 하락을 할 건지 위로 갈 건지 이제 방향성을 정해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침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갭자리를 지금 메꾼 상태고 이 위에 20선 있죠. 20선 전후로 올라갔다가 눌러둔가 안 그러면은 여기 근처 하락 추세대 있잖아요. 하락 추세대까지 올라 전으로 가서 올라가서 여기서 눌러주든가. 아무튼 이 5일선이 쫓아가면서 5일선 타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5일선을 이탈하면은 잠시 쉬어주는 모습이에요. 잠시 쉬어주는 모습을 보일 때 여기 저점보다 높은 저점을 형성하고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이 나오면은 이런 추세에도 돌파하고 여기 60일선 있는 데까지 공략하러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바로 이 55일이 21선 골든크로스 나면서 61선까지 5일선 타고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중간에 갭이 또 하나 있어요. 갭을 메꾸면서 6선까지 쭉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린 다음에 똑같이 조정을 주면은 이제 5일선 밑으로 내려옵니다. 5일선 밑으로 오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을 만들고 21선 있는 근처에서 지지받고 5일선 위로 다시 올라타면서 주가가 우상향 방향으로 바뀌는 초입 구간입니다. 그런 게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 진입해서 수익들 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의 대응 전략을 갖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글로벌 악재들이 조금씩 해소가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인플레 우려하고 중국의 전력난 그리고 또 공급난 이런 악재는 남아 있습니다. 만약 운 나쁘게 글로벌 쪽으로 증시가 좀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이 저점 찍은 2901포인트 밑으로 하락을 하면은 일단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종합을 한번 볼게요. 뭐 간략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로 무슨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런 환율,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요런 정도만 뭐 보시면 되고, 다 추정치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뭐 면밀하게 따지고 이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오늘, 상승 종목이 훨씬 많죠.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프로그램 매수도 지금 1000억 넘게 들어왔고, 외국인도 매도세가 줄면서, 지금 기간 할거 없이 지금 전부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개인만 3000억 넘게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 좀 줄고 있고, 지금 코인이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돈이 지금 몰려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잔고는 다시 늘었습니다. 신용잔고가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25조에서 22조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반대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주가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튼 환율, 그다음에 여기 뭐 나스닥 선물, 야간 선물 이런 거잘 참고하시고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종목을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제가 교육 라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종으로 순환을 돌수 있으니까 이 반도체 업종에 관심 갖고 조금씩 모아가시라고 했는데 어제부터 조금씩 오르면서 오늘 후공정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모습이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여기서 봉우리 만들려다가 실패했고 여기도 봉우리 만들려다가 실패했고 오늘은 일단 연이은 도지형이 나타나고 바닥에서 이렇게 도지형이 나타나 그 다음날 캔들이 연속으로 나타나서 요 앞에 있는 음봉 요거를 먹는 모습이 보이면은 주가 흐름이 좀 상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오늘 좀 아쉽게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고 뭐 수치상으로는 갭을 떴기 때문에 상승 마감한 것 같지만은 캔들상으로는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 주가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은 SK 하이닉스가 모습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든 SK든 지금 반도체 이제 악재는 좀 벗어나고 조금 반등 자리에 지금 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씩 모아가고 이것도 좀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쭉쭉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항상 위쪽에 부딪히고 5일선 이탈하고 땅바닥 만든 다음에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누차 설명드렸듯이 요거는 영구불변한 주가 흘러가는 그런 상승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이런 원리를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종합, 하여튼 요거는 뭐 시간마다 꼭 매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업종 차트 한번 볼게요. 지수를 보시면은 지수도 어제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렇게 봉오리를 만들고 이 봉오리를 돌파하는 자리가 매수 진입 구간이라고 했죠. 이것도 여기 갭을 메꾸고 도지형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도지형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을 이제 표시해주는 나지판 역할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21선 전후로 올라가든가 60선까지 올라가든가 그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뭐 코스닥은 좀더 강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강한 흐름으로 모습 가고 있고 이 고동색선 위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 보이면 21선 위로 안착하고 5일선이 따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5일선 따로 올라가면서 60선 이 근처에서 아니면은 월요일 날또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 눌러줄 수도 있고 20선 근처를 살짝 돌파하는 모습 보이다가 눌러줄 수도 있고 하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를 보고 대응을 어떻게 하나 전략을 짜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목은 오늘 유가 상승하고 중국 전략난 대안으로 지금 온전히 지금 계속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상승하고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시작한 일진 파워 카톡으로 일단 여기 이전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 보일 때 카톡으로 보내드렸고 매수하신 다 수익들 10% 이상씩 다 수익 났습니다. 거기다가 또 신고가를 만들고 신고가 만든 요 지역까지 돌파하고 강하게 흘러갔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상한가를 장 후반에 이탈을 했지만은 뭐 크게 이탈을 안한 상태이고 아직도 좋은 모습으로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진 파워하고 TPC에 좀 매매 집중하느라고 녹십자 웰빙을 좀 늦게 따라 붙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오후장에 아니 오전장에 큰 움직임이 안 있다가 갑자기 튀어올랐습니다. 뉴스가 나오면서 그래서 2차 VI 여기서 2차 VI 걸리고 지켜본 다음에 일단 상가 진입해서 이것도 상한가 먹었습니다. 상한가 먹은 상태고 홀딩하고 있는 상태. 물론 항상
상가를 가든 어떤 정거점 근처에 오든 간에 수익을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을 들고 있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들 항상 꼭반 이상씩은 꼭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을 들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시자 웰빙은 뭐 암, 악의질 치료제인가 뭐 잠깐 뉴스 한번 볼게요. 뉴스 한번 보시면 특징 키면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암, 뭐, 악 전해질이 치료제가 기술 수출 임박에 뭐 급등했다고 나오는데 여기 내용이 나왔어요. 암 악액질 치료제는 암 환자가 항암제 치료에 따라서 근육 손실과 신진대사 저하를 막아준다. 임상에서 뭐 좋은 뭐 그런 수치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찐팬분들의 카톡으로 알려드리기는 뭐한 상이어서 일단 위험할 수 있으니까 상따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따를 해서 일단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일진 파워고 TPC 집중하느라고 뭐 갑자기 튀어올라서 결국은 늦게 잡아서 상따를 해서 다행히 운 좋게 상가를 갖고 그리고 대부분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오전장에는 별 움직임이 없어도 보시면은 이렇게 봉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눌러주는 모습 보이는 척 하다가 일단 여기 2420원 요 자리를 돌파하는 상태였습니다. 요런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대파락하고 별로 움직이질 않고 관심을 안 두고 있었는데 오후장에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오후장에 제가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요거는 놓쳤습니다. 좀 아깝죠.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관심을 갖고 있어도 이렇게 매매를 또안 하고 있으면은 또 놓칠 수도 있으니까 뭐 놓쳐도 어쩔 수 없죠. 뭐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오전장에 올랐으면 분명히 이런 자리 뭐 이런 221선 자리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 관심 갖고 있다가 파란 점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이라든가 여기 추세대 위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이렇게 전고점 매물대를 돌파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아무데나 들어가도 수익들 충분히 챙길 수 있었는데 아무튼 뭐 오후장에 튀어오르는 바람에 여기 보시면 뭐 분봉도 보시면 이렇게 오후장에 튀어올랐죠. 이게 몇시 때인가? 2시 넘어서 이렇게 튀어 올라갔고, 동배도 할수 없는 뭐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아깝게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TPC는, 요것도 여기, 파란 점선 있고, 요 핑크선도 있고, 요것도 주가가 올라오면서 살짝 눌렸다가, 요런 전고점 자리, 요런 자리 강하게 돌파하고, 브린저밴드도 강하게 올라가면서 거래량 동반하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또 챙기고 전고점 중요한 자리도 돌파 안착을 해놓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뭐 매매해서 지금 수익 난 상태입니다. 물론 뭐 상한가 간다고 해서 그냥 다 물량을 놔두는 게 아니고 반 이상씩 다 덜어냅니다.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선도 정기는 카톡으로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추세대 위로 올라가면 매매 가능한다고 말씀드렸고, 이것도 수익 충분히 났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 전고점 있는 여기 농구골대 만들 때까지 축을 딱 세워놓고 농구골대 만드는 5,770원 있는 근처까지 여기를 돌파해도 꼬리를 달릴 수가 있다는 이 자리를 안착. 해주면은 또 흐름이 N차 파동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시고 일단 거래량이 지금 동반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움직인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여기 앞전에 있는 거래량만큼 동반하면 볼린저밴드도 강하게 돌파하면서 여기 전고점 있는 5,770원도 돌파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요 추세대만 이탈 안 하면은 괜찮습니다. 요거는 뭐 홀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배의 IMC를 들어갔습니다. 요거 추세대 지금 여기서 조정을 살짝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작은 박스권을 오늘 돌파한 모습입니다. 물론 거래량은 좀 미흡하지만은 보통 4,450원
까만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렇게나 가격을 이렇게 매겨놓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연구한 그게 있습니다. 그 숫자에 그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를 대입해 놓고 요 숫자를 요거는 이전에 있는 흐르게 해놓은 거는 이전에 있는 요런 자리 돌파할 때 나온 흐름이고 다시 새롭게 나오는 거는 까맣게 색깔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자리를 강해 돌파 지지 받으면은 상승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요런 숫자들 잘 보시고 그리고 요렇게 위에 있는 요런 숫자는 상승 변곡일입니다. 물론 하락도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공 변곡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다 이렇게 변곡이 나타나면 그 자리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앞에 있는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지를 조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옷도 일단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검은 화살표 나오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때는 매매하지 말고 그 다음날 캔들을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우리 찐팬 분들 또 공부하신 적용 잘해서 또뭐 TSI라든가 뭐 이런 다원 시스 뭐 큐라클 뭐 동방 뭐 이런 종목들 다 매매를 하셔서 수익들 많이들 나신 것 같아요. 저는 매매를 안 했습니다. 저는 매매를 두세 종목만 집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또 찐팬 분들은 많이 오늘 같은 날 수익들 많이 챙겼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관심 가져라고 본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AP홀딩스 오늘 강하게 올라갔죠. 오전에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봉우리를 만들고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어제 이 추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800원 여기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매매 진입하면 수익들 또 챙기고 요런 근처 61선이나 이런 보라색 근처에 오면은 주가가 요런 데서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요런 자리에 오면은 수익 실현하고 월요일 날요 위로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요게 왼쪽에 있는 매물도 있고 한번 여기 꼬리 길게 한번 치면서 매물 여기 앞에 있는 매물을 한번 받아줬습니다. 여기서 받아줬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몸통 안에 이렇게 달라붙고 거래량 줄이면서 또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런 판단을 잘 하셔서 매매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주가가 이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이때도 올라오고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이런 전고점 아니면은 요런 신고가를 다시 신고가 자리에요. 흰색은 신고가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지를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상승을 해서 오늘 급등을 했죠. 그리고 KH 바텍은 조금 상승하다가 말았는데 여기 2370원 요 자리가 진하게 색깔 칠해놓은 초록색은 매물대입니다. 매물대가 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두드리면 균열 가서 뚫린다 그랬죠. 제가. 그 영상에서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짝 눌러주는 모습 보이고, 요 양봉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심을 체크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벗어나지 않고, 만약에 월요일 날이 중심을 벗어나면은 일단 다시 나오고, 다시 기회를 엿봐야 되겠지만, 여기를 지지하고, 또 바람갭이 패턴으로 또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23,700원을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은 쫓아 들어가면 매매 가능하지만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왼쪽에 있는 매물이 있기 때문에 소화하는 모습이 없어요. 소화하는 모습이 왜 그러냐면 소화하는 모습이라는 거는 이렇게 꼬리 단 캔들이 나오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거래량 터트리면서 아직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조만간에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요 밑에 이탈을 해버리면은 일단 나오시고 일단 24,700원을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 쫓아 들어가고 25,200원 요런 데에서 부딪힐 수 있고 여기를 거래량 동반해서 강하게 돌파하면은 꼬리 한번 달리면서 요런 매물을 한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응을 좀 견고하게 보시면서 여기 돌파할 때까지 잘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해보시고, 그다음에 삼진 제약도 지금 어제 강하게 오르고 지금 222일선 여기 하늘색 점선 있는 부분을 지금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도 두드리면 올라갑니다. N쪽에 있는 지금 매물을 지금 소화하려고 그런 과정에 있고, 지금 추세 때 위로 올라오고, 지금 오는 거래량 없이 몸통 안에 달라붙었습니다.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내일 바로 이렇게 또 거래량만 동반해주면 바로 이렇게 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중요한 27,250원 요 자리를 돌파하면은, 쫓아 들어가면은 무조건 최소 1, 2%는 충분히 수익 나고, 단타로는 뭐 여기 안착해주면은 좌우에 전고점 요런 자리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잘 관찰해서, 관심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아직 주포가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은 지금 거래량이 없습니다. 지금, 월요일쯤에 좀 요런 모습 보이든가 아니면 조금 더, 거래량을 더 줄여가면서, 일단 요 왼쪽에 있는 매물, 지금 테스트를 할수 있는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요것도 주가 흐름이 상승 흐름으로 바뀌고 아니면 여기 부딪히고 이렇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일선을 아까도 원리를 얘기했죠. 5일선을 이탈하면은 일단 5일선 이탈할 때 나왔다가 여기서 쌍 바닥을 아예 확실하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도 쫓아가도 수익 납니다. 아무튼 221선 근처에서 매매를 하면은 설령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손실을 입더라도 번전은 꼭 줍니다. 번전은 꼭 주니까 물론 시간은 좀 필요하죠. 200선 근처에서 일단 매수 진입을 하면은 일단 수익이 나면 크게 나고 손실이 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꼭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 지금 올라오는 자리에서 잘 보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AP 홀딩스처럼 뭐 그런 모습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눌러주면은 뭐 땡큐하고 뭐 받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 이제 한일화학 이런 거 투캔들만 먹으라 했죠. 항상 투캔들 먹는 이유는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 갭을 뜰거 아니에요. 갭 뜨고 아침에는 갭을 떴기 때문에 뭐 강하게 움직이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꼬리를 달리든가 아니면은 바로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 투캔들 먹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매물대 있는 전고점 24,300원을 오늘 뚫지를 못하고 눌러줬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음봉 나오면 일단 나오고 양봉으로 다시 꼬리 먹으러 가면서 여기를 또 다시 테스트하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시 따라붙어서 또 단타 수익 충분히 날수 있고요. 미래의 생명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갭 뜨고 위에 머리 위에 달라붙고 거래량 나오면서 도정이 났기 때문에 음봉으로도 또 밀릴 수 있고 또 양봉으로 나오고 꼬리 먹으러 가면 저 위에 추세대 있는 데까지 한번 부딪히고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밀리면은 외봉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반드시 5일선 근처에서 반등을 주든가 깨고 다시 돌파하는 자리 나오면 여기 꼴대 만들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한가 가고 이렇게 음봉이 내오르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고 밑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때 자리 노려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단타 오전에 뭐 토탈 뭐 살짝 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봉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봉우리 만들고 이렇게 봉우리 돌파한다 그랬잖아요. 돌파하면 따라붙으면 수익 나지만은 다시 이렇게 꼬리가 길어지고 60일선 근처 부근이라든가 뭐 200일선 근처 부근이라든가 이렇게 파란 여선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면 상한가 갈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자리에 다 저항입니다. 눌러줬다가 이렇게 가야지 여기서 계속 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N쪽에 있는 매물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꼬리가 달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달려면 쫓아가더라도 수익 실현하고 밑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이면은 아니면은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5일이 60일 골든크로스 나는 자리라든가 그런 자리 나타나면은 다시 진입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바로 단타만 하시라 그랬죠. 역별 상태에서는 단타만 하시고 이런데 강하게 돌파하고 다시 내려오면 200선을 지지받는다든가 13,700원을 지지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튀어갈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강하게 못 갔기 때문에 단타만 하셔야 됩니다. 맥스도 마찬가지예요. 맥스도 지금
상장하는 시가 위에서 좀 놀고 있고, 지금 다시 여기 황금선 있는 여기 포탕물 있는 데서 지금 좀 빠져나오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단타만 하셔야 돼요. 6만 900원을 돌파하는 모습 보인다든가, 지금 이틀 후에, 이틀 후죠. 월요일 날에 여기 상승 변곡일이기 때문에 6만 900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지를 보시면은 또 매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N쪽에 있는 매물을 쏘아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역망치라든가 이런 게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 그거 나쁜 게 아닙니다. 역망치 올라간 상승 도중에 역망치는 좋은 거고, 고점에서 이런 역망치가 나타날 때는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유성 TNS도 뭐 단타했습니다. 이것도 뭐 추세 때 위로 강하게 올라오면서 앞부분에 200선을 이렇게 꼬리 한번 치고 내려와서 거래량 없이 이렇게 눌러주는 모습 나오면은 매매할 필요 없고, 이렇게 나오면은 단기 패턴으로 가면은 매매하지만은 바로 종가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단타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도 N쪽 매물이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지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꼴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보라색선이 좀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보라색선 맞고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또 월요일 날 여기 위에서 시작하면은 뭐또 진입해도 되고, 아니면 몸통 하나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거래량 없이 달라붙으면은 뭐 종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연속적으로 음봉이 떨어지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 진입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뭐 계속 더볼뭐 종목들은 있는데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계좌를 보여달라는데 그거 뭐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거 봐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제가 사는 종목을 참고로 해서 매매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를 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고 그래야지 하지, 남의 거뭐 백날 사서 그 쫓아서 해봤자 여러분이 성공을 할수 없습니다. 뭐 조작이다 뭐다 뭐 착막 하니까 오늘 다시 또 한번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봤죠? 지금 가려놨습니다. 종목은 뭐 앞자만 지금 해놨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 다 있죠. 상한가 지금 두개 가고, 또 하나는 상한가에서 떨어졌고 종부에 들어간 거 있고, 또한 종목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우수 AMS, 참 우수 AMS 요거는 오늘 5200원 살짝 이탈했습니다. 요 종목도 월요일 날 이렇게 살짝 이탈하는 거는 그 다음날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어요.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 붙어서 이렇게 또 살짝 올라갈 수 해서 살짝 이탈하는 거는 이런 거는 잘 봐둬야 됩니다. 이런 거에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다음에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것도 지금 추세 때 위로 지금 잘 지켜져 있습니다. 계속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꼬리를 길게 쳤기 때문에 분명히 바람개비 패턴으로 거래량 나오면서 분명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깜빡 설명한 것도 잊어먹을 뻔했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또 주말 잘 쉬시고, 주말 잘 쉬시면서 충전 잘 하셔서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 수익들 많이들 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 항상 봐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매매하시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